안녕하세요, 하구 여러분.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오명신입니다. 엊그제 단풍을 보면서 가을을 느꼈던 것 같은데 금세 매서운 바람이 겨울을 실감케 하는데요.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하구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하구 여러분들과 함께 어감이 예쁘고 고운 우리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실생활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고유어를 골라서 소개해드릴게요. 그 전에 먼저 오늘 알아볼 단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? 혹시 오롯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? 저희 나라 말 고유어인데요. 오롯하다? 네, 오롯하다. 아니요? 처음 들어보셨어요? 네. 혹시 빛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오롯하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뜻은 모르겠네요. 아, 그러세요? 네. 혹시 그럼 빛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들어봤어요. 오롯이는 아는 것 같아요. 무슨 뜻인지. 아, 뜻은 잘 모르겠네요. 아, 그러세요? 예. 혹시 그럼 빛꽃이라는 말 아세요? 아니요, 모르겠어요. 오롯하다? 올바르다인가? 아, 오롯하다? 네, 뭐 들어본 것 같은데.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? 혹시 그럼 빛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빛꽃? 빛꽃이요, 빛꽃. 빛꽃? 빛꽃?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. 예. 그럼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오롯이. 오롯하다. 오롯하다라고 하면은 좀 고고하다? 그러니까 예,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뉘앙스가. 예. 맞는지 모르겠네요. 혹시 그러면 빛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빛꽃이요? 빛꽃은 좀 생소하네요. 네, 학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.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고유어의 정확한 뜻 함께 알아볼까요? 네,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알아볼 단어는 오롯하다인데요. 정확한 뜻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평소 문학작품 등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. 예문으로는요, 부모님의 오롯한 사랑에 감사하다가 있고 김원우의 짐승의 시간이라는 문학작품에서는 반환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야 시야가 점차 분명해지면서 흐릿한 새벽길이 오롯하게 떠오르고 있었다라고 쓰였습니다.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빛꽃인데요.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하셨습니다. 정확한 뜻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성글게 떨어지는 빗방울이란 뜻입니다. 예를 들면 자동차 앞 유리창에 빛꽃이 몇 방울 떨어져 내린다. 드디어 비가 오려나 보다. 이렇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. 평소 잘 쓰이는 비라는 단어와 꽃이라는 단어가 합쳐질 때 이렇게 예쁜 뜻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셨죠? 자, 그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이는지 짧은 꽁트 함께 보실까요? 아, 몰라요. 잘 알지도 못하면서. 누군데 그래? 아, 몰라, 엄만데 왜 항상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, 진짜. 아직 철이 덜 들었구만. 부모님처럼 너한테 그렇게 오롯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어딨겠어. 잘해드려, 임마. 그런가? 문자나 한 통 해드려야겠다. 어제 빛꽃을 제대로 맞았더니 몸이 너무 안 좋네. 빛꽃? 눈꽃이랑 비슷한 건가? 야, 눈꽃이 뭐냐, 눈꽃이. 빛꽃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솔솔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그 비를 빛꽃이라 그러는 거지. 우리나라 고유어네? 그래. 진짜 예쁘다. 그치? 자,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볼까요?